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 강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목이 탈정입니다. 탈정,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놓을 건데 제가 영어로 잠깐 이야기할게요. I'm not city boy, I'm country boy.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시골 사람이다. 나는 시골이 좋지 도시가 안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물어서 여러분 서울 살래요 청량 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청량 살래요. 아, 진짜죠? 예. 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세계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유럽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삼국지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이런 세계 판도의 변화를 놓고 보면 한중일 삼국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삼국 다투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지에 있고 청량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경제학을 저는 전공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경제학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경제학자 중에서 말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산 사람이 아니고 말사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경제는 인구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식량이 귀했죠. 그죠? 농업 기술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막 증가하는 속도가 식량을 재배하는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굶어요? 아니면 배가 불러요? 굶죠. 그죠? 그래서 식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와 식량 생산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말사스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강 주변에 마을이 많이 형성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그러면 그 몰리는 동네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중일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청량은 어떤 곳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림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또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나라에 어느 곳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을까? 그것은 무엇이 결정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데 가서 살면은 배고픈 거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살겠는가? 그죠?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대답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제일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답이 저는 청량에 있다고 봐요.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강소경제라고 해요. 강은 무슨 강자겠어요? 강하다. 소는 작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청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입맛이 없을 때는 무엇을 먹어요? 매운 거 먹죠. 아, 입맛 없다. 야, 고추 좀 가져와봐. 된장에 푹 찍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잘 익은 청량 타향초는 어디에 필수 재료?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품? 필수품. 그래요. 우리 청량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어야 될 필수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또 대한민국은 아까 강소경제라 그랬죠? 청량에 비유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뭐다? 작은 고추, 청량이다. 하지만 작은 고추는 맵다. 우리는 강소국 경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청량은 대한민국이 강소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무슨 품이다? 필수군이다. 필수 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공부 중에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전부 상을 드릴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많다 작다? 많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청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작지만 강하다는 장점을 잘 일깨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키워서 충남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발전하는 기업에다가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좋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과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청량이 미래에 해야 될 일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때요? 좀 뭐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신 모양입니다. 네. 네.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도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경제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얘기에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추를 통해서 경제 개념을 좀 배워볼 시간인데요.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 이 고추가 국내에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된 시기가 조선 후기인 18세기라고 하던데, 네. 예. 근데 왜 18세기부터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 예.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무슨 시대부터 농사를 잘 많이 짓기 시작했을까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새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청량에서 18세기에 우리나라가 고추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느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전쟁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300년 정도 흐르고 2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생산량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급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쌀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음식을 재료를 만들면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역시 고추가 소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가 소금과 함께 그런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추와 밥이 함께 떨어질 수 없는 예.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고추가 필요한 그렇죠. 밥을 것처럼. 먹을 때 고추를 네. 먹는데 네. 밥 먹을 때 또 고추를 어디다가 톡 찍어 먹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고추 찍어 먹는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네. 예. 밥과 고추, 뭐 고추와 뭐 쌈장, 고추와 된장처럼 이렇게 보완 관계를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답하시면 돼요. 예. 저는 1학년 강현식입니다. 네. 보완제. 보완제. 예. 정답입니다. 네, 보완제. 아, 네, 훌륭하네요. 정답 아니, 맞죠? 중학생 1학년이 네. 어떻게 보완제를 저렇게? 네, 정말 저는 100번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뻔했는데 네. 저 친구는 한 번에 알아듣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창희 씨. 네.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네.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절인 거에다가 소금을 묻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고추를 넣으면 이 보관 기간이 더 오래 간다 그래요. 오. 그만큼. 그러니까 상품의 보관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소금 대신해서 고추를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18세기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내용 중에 생산량도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어서 고추가 또 사용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네. 장인 씨. 앞에서 우리가 보완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소금 역할을 대신해서 고추가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재화는 우리가 무슨 재라고 할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대체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문제가 참 어려워요. 오, 근데 맞추려고 하는 학생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저 맨디 학생, 안경 쓴 학생. 자. 1학년 방채연. 네, 정답은요? 대체제. 대체제 맞습니까, 선생님? 예, 대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맞춰주셨어요. 정말 한 명도 틀리지 않고 바로 맞췄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 청량에서 네, 우리말 경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우리 박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중학생이면 중학생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과 부모님과 열심히 대화하는 것. 그리고 내 고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망울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일리아 씨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네. 당부하고 싶은 말이요? 네. 이렇게 공기도 좋고 경제 발전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하시고 이 지역에 대해 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주셔서 네.
네, 우리 마을 경제 콘서트 오늘은 청양에서 함께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경제 콘서트는 쭉 함께 합니다. 다음 마을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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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장의 특산품인 고추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뜻깊고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 혜택에 좀 소외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더 자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양까지 경제 콘서트가 와서 좋았고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꿈이 경제학자 쪽이라서 되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경제 서적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제 콘서트라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봤던 책들은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조금 흥미를 잃고 있었는데 이런 콘서트를 보고 나니까 더 제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되게 재밌고 저희 지역 관련한 경제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